안녕하세요. 땅끝TV입니다. 황 대표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아유, 방송 너무 잘 봤습니다. 아, 예. 아니, 앞으로는 그 방송인으로 진출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. 저 뭐 처음이라 너무 떨려가지고. 말주변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. 다음에는 혹시 기회가 타면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서 나오겠습니다. 오늘 그 기자회견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아, 오늘은 그 저희들 1심 재판은 주로 이제 조작, JTBC의 조작 보도 문제가 이렇게 쟁점이 많이 됐던 거라면은, 물론 그때도 뭐 태블릿 PC 기기 조작 얘기도 했지만은, 지금 2심은 그 선고 전후로 해서, 1심 선고 전후로 해가지고 태블릿 PC 기기 조작 이런 정황들이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 중심으로, 지금 2심 때 그런 사실 정황 증거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, 저희 보석이 아마 이렇게 된 것도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, 2심 재판의 주요 쟁점이 아마 이 태블릿 PC 기기 조작 이 문제가 될 것 같고,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검찰 공모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아주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조태우 변호사님. 많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. 사실 주위에서는 이 기자회견이 좀 위험성을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, 보석 조건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그건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어떤 이런 공론화 활동 어떤 그런 걸 근본적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, 어떤 그게 좀 과격한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그냥 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태블릿 PC 관련 집회를 그냥 제안한 거기 때문에, 기자회견이나 세미나 같은 거는 그 언론인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그 언론 활동이나 출판 활동으로 인정해 줄 것 같아서, 상식적으로 그걸 금지한다는 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니까, 그래서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. 네.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변화는 좀 있습니까? 아직 연락이 없습니까? 네, 아직은 없는 걸로. 아, 예. 미국이나 일본에서 기자회견 혹은 세미나를 하려면 출국을 해야 되잖아요. 예, 예.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어요. 출국 금지 돼버리더라고요, 바로. 이번 연도까지 출국 금지입니까? 이게 아니라 11월까지 지금 일단 출국 금지가 되는 거고. 또 변경 신청하면은 변경되는 사항입니까? 예, 허락을 요청하면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2심 기본적으로는 지금 금지가 돼 있고, 금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2심 2차 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는 착실히 잘 하고 계십니까? 예, 그렇죠. 근데 사실 증거는 제출할 거 다 제출했고, 지금은 그 뭐야 힘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저희들이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 태블릿 PC 문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문제지. 뭐. 증거가 저희들이 부족하다든지, 재판은 뭐 이미 1심 때부터 그냥 그거는 이기고 시작한 거였죠. 논리나 사실 문제로. 네, 예. 변 대표님 구속영장 그거 나올 때부터 이미 사실 1심 재판도 아니에요. 제가. 네. 손석희의 저주 또 출판될 때. 아니, 그보다도 더 전에 이미 승부가 다 난 문제인데, 이게 세력화랄까? 뭐 그런 힘이 지금 약한 거지. 근데 자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쪽이 무리수를 두니까, 언론인들을 계속 구속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더 세력화나 이런 뭐 공론화가 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잖아요. 그렇죠, 예.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복잡한데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, 왜 저렇게 문재인 정권이 무리를 할까, 사법부가 무리를 할까, 언론인까지 구속시키는 거. 거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직관적인 그런 뭔가 불합리함.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 저희들 힘인 것 같아요.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여기 변 대표하고 약주 한잔 하셨습니까, 근래? 아, 맞죠. 예, 당연히. 예,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시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황희연 미디어워치 대표 이사님이셨습니다.